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ET 스타 TV 함께하는 ET 라디오. 오늘 밤이 좋습니다. 네, 좋다고요. 네,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좋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또 사연이 굉장히 많네요. 저번에는 사연이 하나라서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라 이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다섯 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치스타TV를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이지만 은근 구멍입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 개소리냐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인서울 4년제를 나오고 괜찮은 직업을 얻은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은 27년째 모태솔로입니다. 안진뱅이로 맨날 공부만 한 저에게 연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여자를 만난 경험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3학기 때 꽈팅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긴 했었으나 그 여자는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빨로마! 말도 안 통해.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아, 그래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때는 노래방을 갔는데요. 노래방에서 걔는 아는 노래라고 중국 노래만 부르고 저는 아는 노래가 팝송밖에 없으니까 팝송만 불렀습니다. 한국 노래 아는 것도 없어요. 서로 다른 국가의 노래만 부르는데 무슨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나오는데 걔가 갑자기 자기네 집에 가자는 겁니다. 첫 만남인데 자기네 집에 가자는 여자는 처음이었지 뭡니까? 뭐 제 마인드가 워낙 개방적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집에 가니까 담배만 푹푹 피는 겁니다. 컴퓨터에는 무슨 이상한 동영상만 틀어놓고요. 그 동영상은 야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중국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는 순간 읽고 야동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뭐 그렇게 만나다가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렇다고 하네요. 마음 아프네. 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근데 좀 실수란 게 뭐냐면은 공부만 하고 이제 두 번째 여자를 만났을 때 취직을 하고 나서 만났는데요. 네, 그때 실수를 한 게 그녀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퇴사를 했나 봐. 아,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여자분께서 이제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이제 드디어 제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네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여자를 찾던 도중 어떤 여자분을 알게 됐는데요. 그 여자분이 세 번째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분은 저보다 현실 한 살 위에 있던 여자라고 하네요. 그 여자랑은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 만나고 싶어져서 먼저 그 여자분께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여자를 한번 만나보자 라고 생각으로 옷도 깔끔하게 입고 향수도 뿌리고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식사도 하고 하하호호 얘기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였어요. 밤 11시 그녀로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딸랄랄랄라 딸랄랄랄라. 여보세요? 에? 뭐해? 네? 아, 저 자려고요.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서요. 누나, 밤이신데 주무셔야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끊고 싶은데 그녀는 자꾸 말을 걸고
슬슬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밤에 전화를 거는지. 저는 듣다 보지도 못한 듣다 짜증나가지고 누나 안 졸리냐고 화를 내면서 나 자고 싶다고 하니까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나랑 대하기 싫으니? 이러면서 12시까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 스트레스. 아, 일단 끊고 내일 다시 대화하자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누나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뭐지 근데 그때 한 밤 4시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우리 만나자. 뭐라고요 누나? 아 지금 4시인데 아이씨 지금 안 나오면 실망했고요. 술에 취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많이 취했다고 들어가라고 들여보내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삐졌는지 마지막에 그래 알았다 이렇게 그냥 끊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자가 필요 없는 건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나 봅니다. 여자에 대해서 모르겠고요. 저도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은택씨 도와줘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니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성분들이랑 전화하는 게 좀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또 남성적인 전화를 하는 스타일인데 할 말만 하고 끊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친한 친구한테도 그렇고 전화를 오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할 말만 하고 끊고 만나서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또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내가 오늘 있었던 일, 회사에서 무슨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공유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자기 스트레스도 푸는 거고, 그러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네, 그래서 이 전화를, 끊자고 하면은 여성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호감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오밤중에 누구든 전화를 안 걸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면 술을 먹다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술을 먹다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 얘 보고 싶다. 근데 지금 자고 있겠지? 그래도 한번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자고 남성분들은 존나 피곤하네. 아, 술 먹고 집에 들어서 딸딸다 치고 자야겠다. 이 생각하는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 하나하나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랑 좀 다르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봤을 땐 그 세 번째 여자분은 전화만 잘 받으셨어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성분이 이 남성분을 분명 좋아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죠. 술 먹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밤새 전화도 하고 싶어 하고 친구끼리도 요즘 이렇게 남자 여자끼리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이면 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여성분들은 전화를 하거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없이. 그래서 이분한테는 사랑하는 건 모르겠고 호감이 있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셨으면은 잘 되셨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주변 사람이나 이제 저한테라도 좀 말하시면은 이제 전화하는 거라도 또 이렇게 또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다음 분 네 번째 여성분을 만났을 때는 좀 더 네 발전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마음이 아픈데 나는 재밌네.
자, 바로 다음 사연,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티형. 저는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연을 보내 적었던 대학생 새내기입니다. 아, 네, 저번에 이제 여성분이랑 이제 데이트를 할 것 같은데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봄에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답장을 해주셨네요. 지금은 이티형 덕분에 그녀와 아주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제 여자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사실 엄마 다음으로 이쁩니다. 네, 남자네요. 네, 제 여자친구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착하고 모든 걸 가진 슈발 적당히 해라 이씨.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저와 여자친구가 사귄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 제 여자친구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할 때 여자친구가 제 가슴에 네? 여자친구가 남성분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고 쿵쾅쿵쾅하는 심장 소리를 드는 게 서로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귄 지 며칠이 지나고 네, 포옹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질 때쯤 여자친구랑 포옹을 하고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제 가슴에 귀를 대면서 저한테 심장이 예전만큼 안 뛴다며 서운한 기색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로서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제 심장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 분명 여자친구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난 분명 예전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도 여자친구가 표면적으로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 때문에 여자친구가 서운함을 느끼는 게 너무 슬퍼요. 이티형, 제가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티형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분한테 딱 사자성어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을 한번 체험해봐야죠. 네,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직접 해봐야죠. 여성분의 가슴에 귀를 대고 쿵쾅쿵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쿵쾅쿵쾅하는 게 많이 쿵쾅쿵쾅 거렸다. 다음에는 또 말캉말 아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하고 또 달라요. 저도 항상 남성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같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성분들은 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도 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스킨십을 해도 아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거와도 또 다르게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선물이나 아니면 뭐 안아주거나 가벼운 스킨십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여성분들과 또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성분들을 만날 때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너는 옛날에 쿵쾅쿵쾅 소리가 컸는데 지금 왜 쿵쾅쿵쾅이 작아졌지? 예, 네, 솔직히 이거는 여성분이 뭐 쿵쾅쿵쾅 소리에 대한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내 심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혹시 나를 덜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나오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계속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더욱 안 좋아해지면 어떻게 하지? 나를 나중에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두려움. 그런 거에서 나오는 이제 심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청렴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하여튼 네,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더 사랑을 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말고 이제
알겠어.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한번 안아주고, 다음에도 또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한다던가, 더 열심히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뭐 안아주던가. 이러면서 조금씩을 노력을 하면은, 여자친구와 더욱 더 원활한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녀 사이의 관계는 남자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 아무리 잘해도 남자가 조금 단 1%도 마음이 변하면은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되게 잘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지금 2년째, 지금 현재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쁘다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데, 혹시나 내 마음을 모를까봐 한번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진심이잖아요. 예, 진심이잖아. 내가 얘를 사랑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얘가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알려줘야죠. 내가 지금 다크템플러를 가고 있어. 그 상대방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다크템플러를 가야 되는 거를 알게 해줘야죠, 여러분들. 내가 템플러 아크하브 지었다? 예, 보여주는 겁니다. 예, 똑같은 거, 여러분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계속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예,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받을게요. 네, 더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연이 하나 더 늘었어, 씨. 이제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티형.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티팬입니다.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신 거 아시죠? 제가 사실 유의한 카드를 갖고 싶어서 어제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는데 시험을 못 봐서 안 사주셔요. 그래서 이티형한테 부탁합니다. 뭐라고? 네이버에 TCG 샵이라고 치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 화면에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디멘션 무빙팩 43,000원짜리예요. 이티형 메일 보시면은 제가 우리 집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다음 주제 친구랑 유희왕 대결해야 돼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얘들아?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 누구야? 정우야! 정우 찬양이냐, 이거? 아니, 저 제정신이야, 이거? 43,000원, 3,000원도 아니고 43만 원이냐, 이거? 잠깐만, 10, 100, 1000만. 43,000 맞네. 43,000. 미친놈이가, 이거. 아니, 43,000원짜리 사달래, 미친놈이. 나도 돈 없어서, 씨발. 짝퉁 스팸 먹는다 말안 했었냐, 얘들아? 미친놈이네, 이거.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지금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아, 또라이. 초등학교네, 초등학교 4학년 클래스, 5학년이네요, 5학년 클래스 보소. 용현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갈게요, 여러분들. 무시하고, 다음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산에 사는 김XX라고 해요. 네, 집에 종교쟁이, 물건팔이들이 너무 많이 와요. 종교 안 믿고 물건 안 산다 해도 계속 오네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뭐야? 아, 이게 사연입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뭐 십자가라도 달고,
뭐 문 앞에 힌두교 표시 달고 뭐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면 안 들어와. 아예 건들질 않는단 말이야. 이게 종교쟁이들이 아마도 다 기독교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십자가 같은 표시 해놓고 뭐 그 붙여놓고 물건팔이들은 앞에 집 앞에 무슨 중고품들 있잖아. 막 중고 모니터, 중고 뭐 본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쌓아놓으세요. 주변에 주워와가지고 이런 거 쌓아놓으면은 물건팔이들이 이 새끼도 물건팔이 새끼인가? 이러면서 이 새끼는 더 이상 팔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도망가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그런 거 쌓아놓으시면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 심심하면은 물건팔이란다 그 종교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가끔씩 들여보내세요. 가끔 들여보내시면 열심히 혼자 얘기합니다. 심심할 때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하지 못할 때 이제 종교 네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을 들여보내요. 들여보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뭐 몇 살이세요? 이러면은 저는 뭐 여기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은 뭐 그래 그러시군요. 요즘 힘드신 일 있죠? 그거는 뭐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다 들어주세요. 한 30분 넘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다 들으면서 뭐 커피 한잔 드실래요? 막 이러면서 네 그래요. 네 그런데 하느님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 커피 한잔 먹고 막 빵 먹고 뭐 로란파라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어.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뭐 내가 똥 마려우니까 나가라 막 이러면서 나가 보내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나쁘지 않아. 그거는 나쁘지 않아. 지금 가끔 심심할 때 들여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분들이 막 진짜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분들이지 진짜 막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집에 들여보낸 다음에 막 가끔씩 얘기를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카페 가서 혼자 차 마시는 것보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누구랑 같이 유자차 한 잔이라도 마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이득이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연 왜 이렇게 기냐, 용신아. 제가 지금 첫 줄 읽고 충격 먹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신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누리단 한국형 스카우트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야영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위 지역 모두 누리단이 와서 야영을 하는지라 텐트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는 가져왔더니 텐트를 보급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원터치 텐트 죄송합니다. 저희 텐트는 구식이다 일일이 못 받고 하면서 힘들게 텐트를 치고 삼겹살을 저녁으로 먹고 설거지를 하니 비가 갑자기 왔습니다. 이게 뭐 원터치 텐트 왜 얘기한 거야? 잠깐만. 너무 많이 오는 행사 주최 측이 학교 강당으로 전부 들어가 거기서 자라고 했습니다. 개소리야. 요약하자면 이거네요. 텐트를 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당 안으로 와서 자라 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저희 텐트는 접으려고 하면은 한 세월이 걸립니다. 네, 구령대를 옮겨서 자겠다고 했어요. 9시가 되니 강당 문을 밖에서 강당문을 잠고 문? 용신아 이 뭐냐? 강당문을 밖에서 잠그고? 모르겠네. 밖에는 저희 텐트만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화장실 사용을 위해 1층 중앙만 불을 켜둔 상태였고 친구들과 저는 담력 훈련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어두운 학교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또 중2병들이라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4층에 올라가서 교실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실을 보니 1분단 측 창가 맨 뒤쪽에 남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책상에 엎드려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야자 하다가 자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들한테 야 저기서 누구서 자 저기 누가 잔다 라고 이러니까 다시 보니 없더라고요. 아이 씨발 어뷰더라고요? 야 씨발 똑바로 안 보네? 어뷰더라고 뭐야 이거. 애들은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마라 안 무섭다 이러고 저는 아니야 진짜 봤어 마라 명서 다음 교실을 보는 순간 아무도 없는 밤 11시 교실에 TV가 탁 켜졌고 지지직하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 혼자 낙오됐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야! 야! 이러면서 친구들을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중성적인 목소리로 왜? 이러면서 또각 걸어오는 겁니다. 순간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 도망은 가야겠는데 몸은 너무 무서워서 꼼짝 안 하고 점점 다가오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면서 몸이 안 움직일 때는 고통을 주면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뭐 이렇게 못 썼냐? 그래서 혀를 깨물었더니 몸을 움직여지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갔어요. 2층까지 갔는데 여학생 두 명이 서 있었어요. 뻘쭘하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해서 걸어서 텐트까지 가서 너네 왜 버리냐고 나 버리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같이 들어와서 너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바로 돌아왔다. 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본 저는 뭐였을까요? 또한 강당의 경우 밖에서 문을 잠근 터라 토요일 밤 12시에 학교에 여학생 두 명은 누구였을까요?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 미친놈이. 운동장 텐트는 저희 텐트밖에 없었는데 무슨 얘기야? 아니 무슨 그리 왜 이렇게 못 썼어? 자, 어쨌든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못 썼네. 읽기 싫은데 안 읽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 이해가 안 돼. 너무 못 썼어. 아니,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오타도 존나 많고, 이게 뭐야? 글을 못 써. 용신아, 글 좀 배우고 와라. 다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바로 5월 4일날 일이에요. 제가 유급 훈련을 가서 새벽 근무를 서는데 웬 민간이 두 명이 있는 겁니다. 동기한테 야! 두 명이 왜 저기 서있냐? 아 TPND님 배포서 18개 감사합니다. 했더니 뭔 개소리야 하는 겁니다. 비온 다음날 새벽이라 엄청 춥고 해소? 뭔 얘기야 이게 잠깐만. 얘들아 용신이 이거 초등학교 안 나온 것 같은데 얘들아? 다음날 새벽이라 엄청 춥고 해소? 해소 바로 깨서? 헛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얘기? 이게 이해가 가는 사람 여러분들? 나 이해가 안 가. 비운 다음날 새벽이라 엄청 춥다. 해소. 바로 잠을 깨서? 헛것은 아닌 것 같다. 무슨 내용이야? 아니 무슨 내용이야? 아 안 걸리겠네. 아 이게 아 잠깐만. 그러니까 비 온 다음날 새벽이라 추워서 잠이 깼다. 그래서 헛것을 본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아 짜증나.
1시간 30분 동안 보이더라고요. 안 볼 거라 눈이 자꾸 가는데 그 물체가 다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리를 들어보라는 식으로 뭐지 무섭네 하고 있는데 정확히 12시간쯤 절대 쓰러질 수 없는 선반 및 물품이 절 덮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갇혔다가 선임이 119를 맞았지 구조 의식 구조로 인식을 잃기 전 겨우 빠져나왔어요. 근데 소르인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곳 타박상은 당했는데 그 물체가 가리킨 오른쪽 다리 정확히 무릎이 나갔어요. 제가 기가 약한 편이 아닌데 저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너가 한글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새끼야. 한글 공부 좀 하고 와 이 새끼야. 뭐야 이 필력 씨발. 오타 씨발 몇 개인지 알아 이거 씨발. 수정해서 다시 보내 새끼야. 아 씨발 미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하나도. 야 논술로 학교도 붙었다고? 구라치지 마 씨발. 저 논술 실력이 아닌데 저거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글 쓰던 시절인데 새끼야. 네,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어. 아 요약하자면 이거라고 하네요. 귀신을 자주 봄. 오른 무릎이 피캄. 선반에 쓰러져 다리를 바사삭 해먹음. 정확하네요. 결국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죠? 네, 다리를 다쳤다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형, 군대와 여친이 고민이에요. 라는 제목이네요. 저는 지금 532일 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전 22살이고, 여자친구는 21살입니다. 성격도 이쁘고 저한테 정말 헌신해주고 무엇보다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정말 이뻐요. 재수학원에서 만난 여자친구고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에서 잘 사귀고 있었답니다. 아 사귀고 있답니다. 네 죄송해요. 과거형으로 만들었네. 네, 문제는 저는 60일 정도 후에 군대를 가요. 이 친구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성격상 남자와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라서 기다릴 것 같은 확신이 있네요. 근데 저는 군대를 안 기다릴까봐 무섭기보다는 기다릴까봐 무섭네요. 이건 뭐 개소리야. 정말 좋아하는 친구지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 간의 문제 또 종교 간의 문제로 절대로 끝까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군대만 가지 않으면 걱정도 안 하겠는데 군대를 기다려준 여자친구에게 이런 이유를 말하면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500일 넘게 별 문제 없이 이쁘게 잘 지내온 저희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질 수 없네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지만 전 그냥 미래가 계속 무섭네요. 저에게 기대면서 항상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여자친구를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고맙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저는 너무 쓰레기 같네요. 네, 그래서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실 필요 없고 선택은 자유 본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별풍선 한 개 감사하고요. 물론 저도 종교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실제로 만나도 봤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정말
종교를 떠나서 어떤 이유든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람과 계속 사귄다는 거는 어찌 생각해보면 그 사람한테 좀 민폐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나는 어차피 너랑 헤어질 건데 지금 당장 너가 좋으니까 지금은 만나. 하지만 미래는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쓰레기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헤어지세요. 예. 네. 정말 이거는 군대에 가서 만약 이분이 군대를 기다려주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까지 한다면은 그때 만약 차면은 이 사람한테 더 상처일 거 아니야.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은 없겠지만은 덜 주는 방법은 있을 거거든요. 바로 지금 그냥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군대 가서 정말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정말 그리워할 거고 아 내가 왜 헤어졌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그거를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헤어져야 할 이유를 찾자면은 지금 정작 벌써 헤어질 생각부터 하고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날 때 헤어질 생각부터 하고 만나면은 그냥 헤어지라고. 만나지도 말라고. 그거는 그 사람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네 그 사람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런 종교적인 거를 좀 강요하는 그런 집안은 좀 별로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냐는 건데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거를 다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괜찮고 그런까지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는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너랑 헤어질 거다. 나는 종교가 더 좋다. 종교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은 헤어지는 게 맞아요. 서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헤어지고 네, 이별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친이 종교 강요를 안 해도 종교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킨다고 키스도 못하게 하는 건 어떤가 그러시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3대 개소리가 있는데요. 1번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3대 개소리인가? 하여튼 1번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2번은 혼전순결. 3번은 기억이 안 나. 3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개소리가 존나 많아. 그래서 그게 존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난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인이 있는데 애인 빼고는 다른 여자랑 연락을 안 해요. 난 절대 다른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여자분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진짜 특히 그 사이에 술이나 뭐 그런 게 껴있다면은 더더욱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 여자친구 말고 지금 여자친구 말고는 다른 여자를 안 만나요. 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신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아니고 혼전순결도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누구를 위해서 혼전순결을 하는 거야? 결국 그 여자를 위해서잖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여성분들은 뭐 전화를 밤새도록 하는 걸 좋아한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남성분들도 똑같거든. 남성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 남성분들 여자분들 중에도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남성분들도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스킨십이 한 번에 그냥 손 터치 살짝 스치는 거 하나만으로도 짜릿해가지고 남녀 사이에 그런 발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 혼전순결을 누구를 위한 혼전순결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그거는 단지 여성의
그런 신념 때문에 생긴 혼전순결이다. 저는 그래서 그 연예인 강균성인가요? 그분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혼전순결 막 이러고 있는데 뭐 개소리죠. 그 사람이 뭐 고추 뗐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그게 달렸고 그리고 저는 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옛날에 그냥 연애 초기 때면 손만 잡아도 빨딱빨딱 해. 원래 남자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손만 잡아도 빨딱빨딱 해. 연애 초기 때는 진짜. 근데 그거를 안 풀어주잖아? 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안 풀어주면은 진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혼전순결은 그렇게 남자가 고생을 하는데 안 풀어주면서 병이 되는 것까지 생길 수도 있는 가운데 여자를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감안할 수 있냐는 거지. 단지 여자의 이기적인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임신 때문에 혼전순결을 한다 이러진 않잖아. 왜냐면 피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혼전순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자한테 너 자유해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야동을 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남자친구가 야동을 보는 장면을 봤을 때 그 여자친구는 또 헤어질 거예요. 여성분 그 혼전순결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남자친구와 야동을 보는 거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단지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남자 입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다 보면 진짜 전립선 염도 걸리고 이제 배에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진짜 좀 심각한 경우는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방송에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은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성의 이기심이다. 남성의 그 신체 구조 그리고 남성의 그런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고 자기의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경험을 할 때 주변에서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두려움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서워지고 그러니까 나는 혼전순결이라는 그런 보호막 안에서 결혼할 때까지 안전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여성분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여성분들이 혼전순결이 이래서 좋다 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남성의 그런 본능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거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여성의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혼전순결은 개소리다 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혼전순결을 주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 너랑 하고 싶은데 너가 혼전순결이라 못한다. 하지만은 내가 계속 참으면은 병이 된다. 난 그러니까 야동을 보게 해주던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도 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친구가 그래 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귓방에 때리고 헤어지시고 그래 아니 안 되는데 나 그럼 헤어질 거야 하는 사람들 그냥 헤어지세요. 그냥 혼전순결을 개소리니까 그런 분들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 제 말이 법이 아니고 이게 뭐 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개소리다. 혼전순결은 개소리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라는 것도 개소리다. 지금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거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히티님. 25살 남자입니다. 친구 여친이 졸라 이뻐요. 이상형입니다. 지금 교대 졸업하고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160 후반 키에 좀 마른 몸매인데 개섹시해요. 임자 있는 사람을 뺏고 싶습니다. 이티형 비법을 전수해주세요. 나가 뒤져 새끼야. 이런 새끼들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일을 보내신 문치현님, 제가 실명을 밝히기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야 돼요. 욕먹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임자를 건드리면 안 되죠. 만약 생각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 아니, 내가 결혼을 했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누가 내 와이프한테 찝쩍거려. 그래서 아, 찝쩍거리지 말라 했더니 나 네 와이프 좋다. 네 와이프 내가 뺏어서 나랑 결혼 다시 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 빡칩니까 안 빡칩니까? 문치언니 빡칩니까 안 빡쳐요? 어? 빡치잖아. 솔직히 빡치잖아. 개 빡친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나가 뒤져야 돼, 진짜. 아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야. 개쓰레기 같은 생각이야, 이거는. 아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오래오래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결혼까지 하셨으면, 아, 평생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지. 사랑하고 있는데 뺏고 싶어. 난 그 사람을 뺏고 싶어.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도덕시간 100점 맞았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거든? 이거 도덕시간 빵점 맞았냐? 개념이 없네, 이거. 네, 꺽님 벨프드시 18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저 쓰레기 같은 마인드야.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그 얘기를,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 같아. 이티 조시크님, 벨프드 28개 감사합니다. 친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친구를 평생 못 본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난 그 친구를 미안해서 못 볼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약 좋아해봐. 아니 난 그 친구를 어떻게 봐? 난 미안해서 못 볼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정상 아닌가 여러분들? 미친놈이야 이거는. 네 문치현님, 이거 나가 뒤지셔야 돼요. 진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거 고치세요. 아니 여성분을 노린대잖아. 친구를 노리는 거 아니라 친구를 노렸으면 아 그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나가 뒤져야 되지만은 아 쓰레기 같은 생각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되라고 응원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 있잖아. 연예인들도 연애설이 떠요. 연애설이 뜨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아 누가 아깝네 누가 아깝네 이 생각부터 하잖아. 원래 그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을 하면 응원해주는 게 맞아요. 누가 아깝고 네가 뭔데 판단을 해. 아니 생각을 해봐. 네가 뭔데 누가 네가 뭔데 뭐 이민호가 아깝고 수지가 아깝고 이 생각을 왜 하냐고. 그냥 아 이민호랑 수지 잘 사귀고 서로 행복해서 좋은 방송활동 더 좋은 뭐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원래 사람이랑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아깝네 누가 아깝네 페이스북 댓글 보면은 우리 민호 오빠 이수지가 쌍년 이러면서 겁나 몰아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누가 누구랑 사귀고 누가 누구랑 사랑을 한다면 응원해주는 게 원래 맞아. 도덕시간에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응원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래줘야지. 그 뭐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고 악플 달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세븐이 개새끼라고? 세븐은 개씹새끼지. 제가 그때 군대 있었을 때 였는지 모르겠는데 세븐이랑 뭐 상추인가? 뭐 하여튼 뭐 안마방에 간다고 막 그죠? 아주 씨발 뭐 군대 이미지 다 말아먹고 연예인 이미지 다 말아먹고 여자친구 있는데 안마방 가가지고 클라스 없게 붕신새끼가. 그거는 진짜 쓰레기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지라는 거는 그거는 나가 뒤져야 돼. 그것도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진짜 나가 뒤져야 됩니다. 진짜 안마만 했다고? 근데 군대에 있는데 군 복무 중인데 안마방을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그러면은 군 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정상적이 해서 멋진 군인이 돼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사고예요. 자, 근데 군 복무 중에 나가서 연예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안마방에 들어가서 안마를 하고 나왔다? 안마만 하고 나왔어도 문제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커버 쳐줄 그런 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안마만 받았어도, 네, 그리고 공인인데,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그냥 공인이면은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범을 보여야지. 어린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옛날에 어린 사람들이 막 세븐 보면서 막,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이러면서 다 춤 따라하고 막 이러면서 컸던 어린 사람들이 세븐 군대 가서 그 지랄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제 군입대하는 애들인데, 이제 군입대하는 애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아, 내가 좋아하는 세븐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군대에서 안마빠 가야지 이러면서.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탈영해야지. 이 생각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이라면은 모범적으로 하고, 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모범적으로 딱 갔다 오고 그래야지. 무슨 슈바 이빨을 빼지, 뭐 슈바 뭐 귀신이 보인다고 안 가지, 뭐 별 지랄 발광을 다 하는데, 진짜 일반인들 군대 복무하고 온 사람들이나 지금 입대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개새끼입니다. 나가 뒤져야 돼,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내가 아까 그 스타일드도 말했잖아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런 쓰레기 같은 흡연자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뺏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응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군복무를 열심히 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 다 깨버리면서 뭐 안마방에 가면서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군대 갔다 와도 되는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건전한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무시한 다음에 이빨을 뽑거나 귀신이 보인다는 그런 낼름낼름을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는 시부라 새끼. 네, 이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막 연예인들 보면은 뭐 사고 치잖아요. 뭐 신정환이 도박을 했다 막 이러면서 연예인 뭐 기사가 뜨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떴구나, 이 개새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떴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정말 노력하는, 그 사연 보내시는 분들 다 노력하기 위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막 노력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너무 바른 게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정상이라니까. 이게 진짜 아니 여러분들 담배꽁초 막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 그거는 진짜 비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그것도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 뺏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뭐 물론 뭐 혼전순결이나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뭐 사랑하는 사람 뺏거나 뭐 그런 쓰레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치현님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진짜 이거는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에게 책임을 지고, 네,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 돼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래야지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그 아이들에게도 모범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방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방풀도 그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게임은 정정당당히 해야지 즐거운 거라고. 여러분들 축구할 때 나는 축구를 하려고 공을 들고 나갔어. 그런데 상대방은 미식축구 옷을 입고 몸통박치기를 하면서 축구를 해. 정정당당합니까?
정정당당하지 않죠. 근데 그 미식축구기 때문에 파울로 인정도 안 된대. 예, 그래서 정정당당히 하고 싶었는데 정정당당히도 못했어. 그 여러분들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나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정정당당히 게임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맵팩을 켜놓고 네, 뭐 사기맵 미네랄 뭐 무한맵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 네, 진짜 여러분들 그런 거를 하면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거. 정말 불공평한 거고 그건 사회에 나가서도 분명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진짜 쓰레기 같은 행동이야. 예, 진짜 게임은 정정당당히 즐겨야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을 그 이상으로 즐기거나 그 이하로 생각하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여러분들. 딱 정정당당히 내 실력대로, 상대방과 붙어서, 뭐, 승리를 하거나 패배를 했을 때,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면서 게임을 해서 이기면 무슨 재미일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정당당히, 게임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가지 말을 하느냐고 좀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네,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시가 지났네요. 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면서 네 엔딩곡 추천 노래 틀어달라고 하신 게 있어서 추천 노래 하나 틀어드립니다. 아, 네, 초콜릿 65개 감사하고요. 자, 김종국의 한 남자. 에. 와, 코디기니 빼봉사 577개 감사합니다. 아, 그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못 말해. 아 고디기디 진짜 감사합니다. 517개 예, 와 진짜 감사합니다. 517개 와 난 아직 처음 받아봅니다. 517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 진짜 엄청 대단한 팬클럽 가입을 하셨네요. 517개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5월 17일에 군입됩니까? 아 마음 아프네요. 5월 17일 군입대라서 517개를 놔주셨다고 하네요. 네, 군 생활 정말 잘 제가 군대에서 항상 말하지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지만은 군대에서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용신아 군대에서 다치니까 어때? 서럽지? 에 역같지? 군대에서 다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안 다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네, 진짜 잘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건강하게 오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용신이 봐봐 전역 5개월 남았는데 지금 뭐 무릎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있잖아. 정말 불쌍한 거지. 다다음 주 동원 훈련 간다고요. 잘 갔다 오세요. 좀 동원 훈련 힘들다더라. 자 어쨌든 오늘 엔딩곡 자 김종국의 한 남자 듣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 이티스타TV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자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 없고요. 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